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뚝 시작합니다. 편파방송 KBS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이 KBS, MBC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죠? 민노총 계열의 노조가 사실상 장악하고 전권을 휘두르는 노용방송이다. 공영방송, 국민의 방송, 온 국민이 편안하게 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국민방송, 공영방송의 기본일 텐데 어떤 특정 집단, 그리고 민노총이 어떤 집단입니까? 지금 북한의 사주를 받아서 움직일 정도로 그런 집단인데 KBS가 어떤 사고를 쳤나 하면요. 18일이었어요. 이 18일이 민노총이 서울 시내에서 1박 2일 불법 노숙 집회를 하던 날 아닙니까? 그날 밤 9시 뉴스에서요. KBS의 이소정 앵커, 요새 KBS 평일 9시 뉴스 진행하는 여성 앵커입니다. 여기서 사실과 다른 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KBS 9시 뉴스는 실시간 생방송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오보가 나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KBS 홈페이지라든가 이런데 다시 보기를 또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보기에서는 이거를 오버냈으면 오버낸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뭐를 해야 되는데 아예 사과조차 하지 않고 그냥 그 오버 내용을 살짝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거를 끼워 넣어버린 것이다. 오버를 내놓고도 그 오버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새로 제작해서 바꿔치기 한 것이 딱 걸렸다. 이런 겁니다. 이걸 KBS 노동자 이쪽 그 자유민주 진영이죠. 그다음에 KBS 방송인 연합회 이 두 KBS 사내 단체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18일 밤 9시 뉴스에 보면요. 그 앵커 이소정이 경찰 건설도조 집회 강력 처벌 천명 그래놓고 자의적 해석 논란도 이런 제목의 리포트를 소개하면서요. 앵커 멘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찰은 며칠 전 건설도조의 1박 2일 집회를 불법이라고 못 받고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집회 시위법에 어긋나느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경찰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 집회라고 규정하고 엄벌하겠다고 큰 소리만 뻥뻥 쳤지 그게 집시법상의 어느 조항을 어떻게 위반한 것이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이런 식으로 무대포로 지금 민노총 집회를 탄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명백한 오보인 게요. 그날 바로 그 보도되는 당일 경찰이요. 백브리핑을 통해서 민노총 건설노조 집회의 어떤 행위가 이 집시법 위반이고 불법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TV 뉴스 보면 앵커가 앞에 짤막하게 앵커 멘트를 날리고 나서 이제 취재기자 리포트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소정 앵커 다음에 소개된 리포트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16일부터 1박 2일간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건설노조 집행 관련 교통차진과 소음 등의 민원을 접수한 윤희금 경찰청장은 건설노조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벌하겠다고 발표했다. 불법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도로 점거와 소음, 그렇죠. 도로 점거, 소음, 소음도 어느 정도 데시벨 이상이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산 명령 불응 등등으로 이게 집시법상의 어떤 조항을 어긴 건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특히 야간 문화재를 빙자해서 불법 집회를 하면은 해산하겠다고도 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 리포트를 작성한 기자가요. 원래는 어떤 취지로 얘기했냐. 불법 집회 전력이 있으면 향후 유사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경찰 방침. 이걸 경찰이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본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니까 해당 리포트를 작성한 기자는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그런 좌파 단체가 또 집회를 할 때는 그 허용하지 말자 이런 논의가 경찰 내에 있어서 이게 이제 집회 시위 기본권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란이 불거졌다 하는 건데 이 이소영 앵커가 이게 뭐 쉬운 건지 아니면 좀 멍청해서 그런 건지 어떤 부분이 집시법에 어긋나느냐 논란이 불거졌다. 또 경찰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자기들 기자, 리포터한 기자 멘트하고도 상반되는 그런 앵커 멘트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19일 아침에 KBS 사내 게시판에 KBS의 한 기자가 건설노조 집회처벌 관련 이소정 앵커 멘트는 명백한 오보입니다. 이런 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해당 멘트는 취재기자 리포터의 원문까지 왜곡한 오보다. 당일 여러 기사들을 보면 경찰은 백브리핑을 통해 밤샘 집회에서 건설노조의 어떤 행위들이 집시법을 위반했는지 여러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심지어 앵커가 소개한 해당 리포트의 본문에도 불법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이거다. 그러니까 도로정거 소음 해산명령 불응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KBS 이 기자의 이 지적이 있으니까 KBS가요. 19일 밤 10시 41분에 그 다시보기 화면을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원래 화면을 빼버리고 새로운 화면을 거기다가 싹 삽입을 해갖고 편집을 해버렸는데 여러분들 이게 썸네일 사진 보면 알겠지만요. 원래 18일 9시 뉴스 때 그 나갔을 때 오버가 나갔을 때 그 앵커가 이소정 앵커가 입고 있던 옷하고 바꿔치기 한 사진, 그 사진은 옷, 착용하고 있는 옷 자체가 다릅니다. 옷만 바뀐 게 아니라 멘트도 바뀐 것이죠. 자기들이 오버낸 부분을 이렇게 그냥 감싸고 그걸 없애버리고 삭제하고 뭐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앵커 멘트 화면, 그 부분을 새로 제작해서 원래 거를 빼버리고 그걸로 바꿔치기 해서 이렇게 범죄. 방송사에서 범죄는 뭐예요? 오버 내는 게 방송사의 범죄 아닙니까? 그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KBS 노동조합이요. 이소정 앵커가 민노총에 대한 편향성으로 찌들은 앵커 멘트를 한 것에 대해 한 기자가 문제점을 지적하자 다음날 그 앵커 멘트 화면을 슬쩍 바꿔치기 했다. 23일 현재 KBS 뉴스 9 다시 보기를 보면 이 앵커의 옷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옷만 달라진 게 아니라 앵커 멘트도 바뀌었다. 옷이 바뀐 것을 보면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 새로 녹화에 바꿔치기 한 것 분명하다. 오버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서 그 오버를 은폐하고 역사적으로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처럼 이렇게 조작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KBS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만 야 어쩌다가 KBS라는 집단이 거의 그 동네 양아치 수준으로 이렇게 전락을 했습니다. 최소한 공영방송을 내건다면은 한마디 틀린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시청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 재벌 방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어떻게 기울일 것인가 이래야 되는데 KBS가요 지난 3월 16일 17일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도쿄 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태극기도 없는데 일장기만 있는 곳에 대고 목례를 했다. 이걸 또 가짜뉴스 지금 KBS 4시부터 하는 사사건건 진행하는 범기영이라는 자가 그 오보를 했는데 그때는 그나마 그 사과를 했는데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었죠? 1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고 이게 준정부기관입니다. 정부 보조금도 받고 거기서 1년에 방송신문 통틀어서 한 5명을 선발해서 해외연수 1년 이렇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 범기영이가 그 선발이 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형 오버를 내놓고 정부 돈으로 유학 간다? 근데 KBS 사장이 그걸 또 추천했다? 그래서 대학생 단체인 신전대협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 범경이가 빠지는 이런 촌극까지 벌어졌는데 KBS는 정신차리려면 아직 먼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KBS 안 본 지 오래됐지만요. 이제 드디어 내년에는 KBS 이제 시청료 그 3년 계약도 끝나기 때문에 KBS는 그냥 그렇게 놔둬서 예, 이게 말라 죽도록 이렇게 놔둬야지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G7 외교 마치고 돌아와서 첫 번째 국무회에서 민노총의 불법 행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엄격하게 다스리겠다. 아,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당정협의회가 열려서 그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문재인 5년 동안 이거 제대로 이 대처를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요. 문재인 5년 동안요. 탈원전 했겠죠. 그 다음에 저 한미 합동군사훈련 한 번도 안 했죠. 이 경찰 이것도 완전히 이 불법폭력 시위 진압해야 되는 경찰이 거의 무장해제된 상태였다. 지금 보니까요. 경찰이 이 불법폭력 집회 시위 대응 능력이 거의 제로라고 봐야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문재인 5년 동안 불법폭력 집회 그대로 방치를 했고요. 그중에 뜻이 있는 애국심이 있는 이런 몇몇 경찰이 나서서 그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압을 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보게 되는 이렇게 되니까 누가 불이익 당할 거 알면서 법과 원칙에 입각한 대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정신적으로도 무장 해제돼 버린 거고요. 이런 겁니다. 거기다가 의경도 폐지가 된 거죠. 이전에는 의경이 집회 시위 현장에 많이 동원이 됐는데 그러면서 인력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 기동대는요. 5년 전 대비 40%대 수준이다. 의경은 없어지고 기동대는 5년 전 대비 반 이하 이렇게 돼버리고요. 시위 진압 장비가 거의 없습니다. 이 살수차 있잖아요. 살수차. 이거를요. 박근혜 정부 때 살수차로 무슨 농민 시위하는 거 하다가 뭐 백남기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좌파에서는 살수차 이게 살인 진압을 했기 때문에 죽은 거다. 근데 이 살수차로 그 물대포 맞은 거나 이 백남기의 사인 간의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해명된 게 없습니다. 근데 좌파는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집권한 5년 동안 이 살수차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기동부대 가용 병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10,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해산명령, 불법폭력 집회가 발생해서 해산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진압을 하고 강제 해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이 필요한 병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시위대의 3배 정도는 돼야지 큰 뭐 물리적 충돌 없이 불상사 없이 이렇게 그 진압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위대가 만 명이면은 이 기동대 진압하는 기동대는 한 3만 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최근 그 민노총 불법 노숙 집회 때 그 집회 참가자가 2만 4천 명 됐다는데 그러려면 기동부대원들이 한 7만 명에서 9만 명 정도 필요한데 근데 지금 동원할 수 있는 게 가용할 수 있는 게 얼마? 만 명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다. 검거팀도 없어 갖고요. 형사들이 형사부 소속 형사들 투입해 가지고 체증만 일부 하고 있는데 이번 농민 집회 때 체증한 사람이 불과 30명에 불과하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훨씬 많을 텐데 체증한 사람은 30명에 불과하다. 그래갖고 이런 걸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요. 문재인 정부 때 중단되었던 이 불법 집회 해산 훈련이 이제 6년 만에 다시 실시되기로 했다. 실시되기로 했다. 그래서 이 25일부터 6월 12일까지 경찰청 그다음에 시도 경찰부대 훈련 이거를 진행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불법 폭력 시위 여기에 대한 검거 및 해산 이 교육과 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하는 겁니다.
네, 이번 훈련의 초점은 바로 딱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해산명령, 해산명령을 내린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방송 장비를 압수해갖고, 이게 왜냐면 소음규정 위반한 거니까, 그럼 바로, 불법적인 방송이니까, 그 방송 장비 압수하고, 고착 관리, 어디에 딱 고착되도록, 그러니까 이 불법 폭력 시위한 놈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딱 그거를, 예, 그걸 쳐놓는 겁니다. 예, 도망가지 못하게끔, 이탈을 못하게끔, 고착 관리를 한 다음에 이제 강제 해산하고 검거하는 이런 순서의 전략 전술 교육도 받고 실제 훈련도 할 것이다. 여기에 서울 경기 포함한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기동대 131개 중대 12,000명의 경력이 참가할 예정이다. 근데 이 훈련이요,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이 2017년 3월에 실시된 이래 6년 만에 6년 동안 중단됐던 거를 지금 6년 만에 다시 복구시키는 것이다. 예, 복구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는요, 사실상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냥 불법을 하건 폭력을 하건 뭐 집회 시위의 자유다,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과 민폐를 끼치던 말던 그렇게 해놨다 이런 거죠. 왜? 이 민노총이 하는데 문재인이 거기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찰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 높은 훈련을 추진할 것이고 정신재무장이 제일 급선무죠. 정신재무장 하고 나서 훈련을 하더라도 그 훈련이 제대로 몸에 딱딱 익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는 소음 기준도 지금보다 더 현실화해서, 오늘 조선일보에 나온 연세대생이 민노총과 몇 년 동안 싸운 거, 그 수업 듣는데 그 옆에서 매번 매주 똑같은 장소에서 그냥 쾅쾅 울리는 집회 때문에 이런 건데, 그 다음에요, 이게 체증하기 힘들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드론 띄워갖고 체증하면 다 잡힙니다. 이제 드론 체증 기법 이런 것도 도입해갖고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이 불법 폭력 시위만큼은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